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이 CBDC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take no position, 이 CBDC에 대해서 입장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S CBDC, 이 미국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요, 궁극적인 바람직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발행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건데요.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이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미국의 네. 이 디지털 화폐 CBDC와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단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쪽은 상승 반등이 좀 나왔는데, 네. 자 이 보고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지난 여름부터 준비해 온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CBDC가 네. 미국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보고서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디지털 거래는 시중은행의 부채지만 CBDC의 거래는 미국 연준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상원에서 1월 달에 이제 청문회를 있었어요. 근데 상원도 신중한 옹호론을 지금 피고 있는데 상원에서 바라보는 CBDC는 이겁니다. 첫째, 1번 사설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떻게 대응점을 갖고 갈 것이냐. 근데 두 번째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대응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보고서의 제목은 뭐냐면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과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국제금융 시스템에 녹아드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22개의 체크리스트와 이 체크리스트를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답변을 얻어서 120일 동안 여론 수렴을 해서 다시 내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경올림픽 때 어떤 CBDC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그러니까요. 보고 중국 쪽으로 예, 엘살바도르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등등을 지켜본 후에 나와서 이건 일단 보류, 유보 상태로 지금 120일을 또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나 중국의 CBDC가 과연 어떤 작용을 할지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런 화폐와 과연 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가 어떤 대결 아니면 충돌 아니면 그렇죠. 조화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암호화폐 시장. 일단은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일단은 저점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또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주식이 45%나 폭락할 거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제레미 그랜썸, 속칭 버블 전문가라고 불리는 셀럽입니다. 자, 미국 역사 100년상 지금은 네 번째 슈퍼버블에 진입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특히 어떤 섹터들이 좀 위험할까요? 자, 우리는 crazy investor behavior, 투자자들의 이 광적인 행동을 많이 봤습니다. 라면서 특히나 밈 주식들, EV 주식들, 그리고 cryptocurrency 암호화폐와 NFT 등에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S&P 500이 2,5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관련된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이 제레미 그랜썸은 시장에 네. 조정, 큰 조정이 나올 그렇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론자죠. 네. 그래서 사실 2008년도 주택시장 거품하고 2000년도 버블닷컴 마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런 비관론자들은 항상 명성을 얻어요. 그렇지만 네. 돈은 낙관론자가 법니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하는데 지금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1929년 대공황과 그리고 2000년도 버블보다 지금 투기 열풍이 더 심하다. 그래서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예를 들었어요. 테슬라만큼 과대 포장된 평가된 데는 없다. 네. 최악의 붕괴를 테슬라가 시작을 한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의 치열한 경쟁들을 보고 이러면 테슬라가 그렇게 높이 이뤄질 주가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팽팽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1929년도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폴 보커를 굉장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폴 보커는 천재였는데 지금 연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다 등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45%가 떨어지면 이거는 대공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비관론자의 어떤 이 날카로운 지적들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참고를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낙관론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성투하실 수 있습니다. 낙관론자 돈 법니다. 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문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명성을 얻으시겠습니까? 수익을, 돈을 얻으시겠습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는 건 참고는 해볼만합니다. 뭐 이 비관론도 뭐 시장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이 제르미 그랜섬의 이야기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셀러번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